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필드 시계는 멋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명제입니다. 전쟁과 관련된 꽤 그럴듯한 이야기도 배후에 있고 읽기 편하고 가볍고 얇은 데다가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투박하지도 않아서 어느 스타일이나 잘 어울리고 시계줄만 잘 맞춰보면 굉장히 스타일리시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시계가 바로 필드 시계입니다. 이런 역사성과 실용성 그리고 스타일상의 장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시계 커뮤니티에서 필드 시계 팬들이 다이버 시계 못지않은 엄청난 세력을 이루게 됐다는 거는 크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필드 시계의 장점을 다른 장르의 시계랑 결합해서 더 멋진 하이브리드 시계를 만들려는 시도들이 꾸준히 있어 왔다는 것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니죠. 이 시도들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은 필드 시계의 장점과 드레스 시계의 장점을 하이브리드를 하려고 했던 해밀턴 카키 오토매틱 시계입니다. 보통은 무광 샌드 블라스트 처리를 하는 필드 시계의 베젤에다가 폴리시 처리를 해가지고 드레스 시계처럼 이렇게 외양을 만들고 다이얼의 숫자가 적히는 테두리에도 드레스 시계처럼 장식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격 때문에 필드 시계의 실용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드레스 시계로도 사무실 시계로도 부끄러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멋진 시계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카키 오토매틱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필드 시계가 이런 멋진 드레스 시계와만 결합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단단하고 튼튼한 현대적인 툴와치와 결합하기를 기대하는 시계 팬들도 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필드 시계에 흔히 나타나는 단점들에 불만족하는 시계 팬들이 늘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필드 시계가 대체로 방수 성능이 너무 낮아가지고 등산이나 하이킹 이런 데 사용하려고 할 때 우천 상황이나 악천후가 겹치면 사용하기 힘든 시계가 된다는 거. 그리고 스키를 타려고 해도 수상 스포츠에 이용하려고 해도 방수 성능이 낮으니까 제한사항이 많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체로 이 다이얼의 숫자들은 되게 큰데 야광이 들어가는 인덱스 크기들은 되게 작아가지고 야간 사용을 하는데 제한적이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너무 작고 얇은 시계들만 나오고 있어가지고 큰 시계를 찾는 현대적인 소비자들한테 어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작고 얇다는 특성 때문에 현대적인 기준에서 나온 툴와치랑 비교하면은 그렇게 명성에 비해서 튼튼하지는 않다는 것. 이 네 가지 단점들을 필드 시계의 단점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현대적인 툴와치의 장점과 필드 시계의 장점이 만나가지고 필드 시계의 단점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소비자들은 시계 팬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방수도 잘 되고 야광도 멋지고 기존의 필드 시계보단 조금 더 크고 내구도가 강한 필드 시계가 없나라고 이렇게 헤매던 시계 팬들이 있었던 거죠. 물론 지샥이나 루미녹스 같은 국내 시계 팬들이 많이 알고 있고 애용하는 시계 브랜드들이 이런 수요를 어느 정도 만족시켜주긴 합니다만은 플라스틱 소재의 시계라는 점과 나툴바치오라고 써놓은 것 같은 이런 외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시계들입니다. 스타일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좀 더 튼튼한 다목적 필드 시계 없나라고 찾는 분들한테 희소식이 될 만한 시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마이크로 브랜드 포이보스의 센티넬이라는 시계입니다. 일단 저는 이 시계의 외모부터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네라이의 다이버 시계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베렌로스의 항공 시계를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어느 시계도 완전히 1대1로 똑같이 닮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베렌로스 디자이너한테 파네라이 시계 신제품을 디자이너라고 하면 나올 것 같은 시계이기도 한 것 같고 어떤 유튜버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파네라이랑 베렌로스가 사람이어서 둘이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면 센티넬 같은 아이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필드 시계의 일반적인 스펙을 넘어서는 굉장히 우월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m 방수 성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큰 인덱스가 있고 지속도와 밝기가 높은 야광이 있고 큼직하고 시원한 케이스 사이즈가 갖춰져 있고 튼튼한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들어가 있습니다. 빈티지 느낌이 나는 트로피칼 다이얼은 덤이죠. 저는 출시 전부터 이 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세이코 무브먼트를 채택한 포이보스의 다이버 시계인 웨이브 마스터를 사용해보면서 가격대에 비해서 포이보스가 굉장히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신선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해보면은 만듦새나 안정성이라는 면에서도 가격의 이 두세 배를 받아먹는 메이저 브랜드나 마이크로 브랜드를 상회하는 거의 압사라는 수준의 좋은 시계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시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포이보스에서 특히 마음에 들어 하는 거는 이 구역 끝판왕은 나라고 선언하는 듯한 큼지막한 문어 로고인데요. 다이버 시계 전문 회사의 정체성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로고일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특이함도 있어서 기억도 잘 되고 저는
아마 2016년 이후에 나온 마이크로 브랜드의 로고 중에 가장 잘 만든 로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이버 시계를 이렇게 잘 만드는 포이보스가 필드 시계를 만들면 어떤 느낌일까 늘 궁금해했습니다. 요즘 혹시나 해서 마이크로 브랜드나 온라인 시계샵 같은 데다가 이메일을 넣고 있거든요. 우리가 시계를 리뷰하는 채널인데 리뷰용 시계를 보내주면 참 좋겠다, 우리 구독자들이 이렇게 많고 반응도 이렇게 활발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포이보스의 창업자 중 한 분이신 에이산 구오 씨가 센티넬 시계의 신품을 친절하게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리뷰 방송을 가능하게 만든 에이산 구오 씨한테 깊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협찬을 받아가지고 특정 브랜드에 편향된 시계 리뷰 채널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시티즌 셀러랑 글라이신 셀러랑도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 포이보스 외에도 몇 개의 마이크로 브랜드랑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되기 전까지는 전말을 다 공개하진 않을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제 구독자분들한테 숨기고 싶진 않습니다. 만약에 시계를 협찬 받는다고 해서 제가 공정성이 흔들리거나 시계에 비판할 지점이 있다면 비판을 못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를 숨기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보들은 숨기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저희 영상의 내용까지 개입하려는 브랜드나 시계샵이 있다면 협찬을 빌미로 해서 이런 그런 칼같이 관계를 끊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시고요. 포이보스라는 브랜드를 잠시 소개를 드리면은, 2016년에 홍콩 출신의 에이선 구오와 에밀리 팽이라는 부부에 의해서 설립된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 회사입니다. 이 두 부부가 2014년에 그리스 여행을 갔다가 그리스의 엄청나게 멋진 풍경과 굉장히 풍성한 역사에 반해가지고 찬란하게 빛나는 자를 뜻하면서 태양신 아폴로를 가리키는 대명사이기도 한 포이보스를 브랜드의 이름으로 정하게 됐는데요. 2018년부터 리프마스터와 오션마스터를 시작으로 해서 마이크로 브랜드로서는 굉장히 드물게 신선한 자체 디자인을 가진 고스펙의 다이버 시계들을 다른 시계들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풀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다이버 시계 전문 브랜드 포이보스가 만든 필드 시계 센티넬, 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저는 포이보스가 이제까지 잘 해오던 일을, 다이버 시계와 관련해 잘 해오던 일을 필드 시계로까지 확장을 했다면은 굉장히 멋진 시계가 나왔을 것 같다고 예상을 했는데요. 과연 이 기대가 그대로 실현이 되는지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인 포이보스의 센티넬 시계, 센티넬 필드 시계를 테이블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계 가격부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현재 포이보스의 홈페이지에서 349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한국까지 배송은 무료일 텐데 200불이 넘는 시계이기 때문에 관 부가세가 따로 붙을 거고요. 관 부가세를 그 같이 합했을 때의 총 지불 비용은 한 40만원대 후반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 관련 정보는 영상 정보와 고정 댓글로 여러분들께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계 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보죠. 이제 케이스의 지름은 42mm 정도인데, 뭐 42mm면 요즘 시계치고는 그냥 평균에 해당하는 그런 시계인데, 사각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육각형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 독특한 케이스 디자인 때문에 약간 42mm인 일반적인 시계보다 커 보입니다. 근데 같은 42mm인 같은 회사의 웨이브마스터랑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는 동그라미지만 여기는 네모에 가까워서 조금 더 모서리에 이렇게 더 들어있죠. 그러니까 더 크고, 제가 지난주에 리뷰를 했었던 글라이신의 아쿠아리우스랑 비교를 해도 얘는 무려 46mm짜리 케이스의 시계인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러그 길이는 그렇게 긴 편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스 바깥으로 이 네모난 것들이 나와 있고 거기다가 다시 러그를 붙이는 이런 형태라서 러그 투 러그는 50mm 정도고요. 두께는 12mm 정도입니다. 앞에를 보면은 굉장히 두껍고 큰 시계일 것 같은데 사실 두께는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유리와 다이얼 사이의 깊이도 그렇게 깊지는 않네요. 두께가 얇으니까. 이 다이얼 안쪽을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데 트로피컬 다이얼이라고 해서 시계가 몇십 년 동안 야외에서 사용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햇볕을
직접 받을 거 아니에요, 직사광선에. 그러면은 시계 다이얼이 원래의 색깔을 잃고 색깔이 변색되면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다이얼이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런 그 빈티지 시계들이 겪는 이런 색깔 변화나 표면상의 변화 같은 것들을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올록볼록하게 잘게 올라와 있는 그런 처리를 다이얼 전체에 해놨습니다. 인덱스들은 다이얼 위에 도료를 덧바르는 형태로 이렇게 인덱스들이 생긴 것 같은데, 네, 삐뚤데 없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의 재질은 316L 등급의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이고요. 전체적으로 그 필드 시계처럼 샌드블라스트 처리가 돼 있는데, 이쪽의 느낌은 좀 깨끗한 샌드블라스트 처리라면은, 여기 정면에 보이는 부분은 브러쉬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레이니하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면 처리를 해놔서 다른 필드 시계처럼 단조롭지만은 않습니다. 베젤은 좀 측면처럼 잘 닦아놨고요. 그리고 뒷면이 아주 엄청난데, 이게 군용 필드시계 느낌을 살리겠다는 취지에 맞게, 이게 도대체 무슨 문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복잡한 어디 출처 있는 군대를 가리키는 것 같은 그런 문양이 정교하고 복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포이보스가 200불대 초반의 시계에도 굉장히 정교한 케이스백 장식을 넣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이렇게 웨이브마스터 같은 경우 200불대 초반의 시계인데도 문어가 굉장히 정교하게 들어가 있죠. 이것도 엄청나다고 생각했는데, 문어도 엄청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300불대로 넘어오니까 무슨 케이스 뒷면에 조각을 해놨어요. 이게 너무 복잡하고 들어가고 나온 데가 많아서 착용감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시계의 무게도 별로 무겁지가 않을 뿐더러 여기 날카로운 부분이 전혀 없어가지고 착용감을 전혀 해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이얼로 돌아가면은, 트로피칼 다이얼에 어울리게 이게 인덱스들이 약간 빛이 바랜 것 같은 누런빛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빈티지 느낌에 아주 잘 조화를 이루는 것 같고, 시침 분침은 칼 모양인데 크기가 잘 안배가 되어 있고,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어 가지고 속이 보이는 이런 식의 시분침인데,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고, 시분침의 두께는 다이버 시계를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필드 시계보다는 굉장히 두툼한 시분침이 시간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읽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반면에 초침은 굉장히 가늘고 끝에 빨간색 팁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 조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이얼이 12시 방향에 포이보스 특유의 문어 로고가 있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 로고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이보스의 정체성을 아주 잘 드러내면서도 스타일리시하기도 하고 기억도 잘 되고 뭔가 좀 괴짜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평가해주고 싶은 거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기능이 많았을 텐데, 스펙이 많았을 텐데, 뭐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썼다거나 무브먼트가 어떻다거나 아니면은 브랜드 이름이나 뭐 이런 걸 쓰고 싶을 유혹이 많았을 텐데, 오토매틱이라고 이렇게 다이얼 하단에 써놓고 모든 장식적인 문구들을 생략을 했어요. 그런 건 굉장히 잘한 것 같고, 날짜 창이 저는 이렇게 3시 방향에 들어있지 않고 옆으로 4시나 5시 이런 쪽으로 빠져있는 날짜 창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약간 그 날짜 창도 베이지색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납작하게 날짜 창을 만들어놔서 날짜 창의 크기가 크지 않은데도 날짜가 굉장히 잘 보입니다. 사진으로 보면은 이게 날짜 창이 다이얼에서 뭔가 튀고 방해하는 느낌인데, 실제로 보면은 튀지 않는 은은한 베이지색이 날짜 창 배경으로 들어가 있고, 크기로 보나 마감으로 보나 이렇게 튀지가 않습니다. 네, 이 시계의 무브먼트는 200불대 초반에 포이보스가 사용하는 그 세이코의 NH36 시리즈, 뭐 NH38 시리즈 이런 것들에 비해서 다소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미오타 9015번을 사용을 하는데, 이 미오타의 9015번은 세이코의 무브먼트에 비해서 진동수가 높고, 1초에 그 세이코의 무브먼트는 6번 움직이는데 반해서 미오타의 9000번대 무브먼트는 스위스 무브먼트처럼 8번 진동을 합니다. 1시간으로 치면 28,800회 진동화를 하는 고진동 무브먼트고, 물론 이거 단순 비교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건 300m 방수가 되는 다이버 시계니까, 이건 200m 방수고. 전반적으로 미오타 9000번대 무브먼트를 쓰는 시계들이 세이코의 NH30번대 무브먼트를 쓰는 그런 시계보다 얇습니다. 왜냐하면 무브먼트 자체가 에타 2824랑 비교해도 더 얇거든요. 그래서 미오타 9000번대 무브먼트를 쓰는 시계들은 되게 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살아있고, 그러면은 스위스 무브먼트랑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냐라는 그 궁금증이 생길 텐데, 정확도 면에서 제가 알아볼 만한 그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많이 쓰이는 그 일라브레 등급의 무브먼트 있잖아요. 에타 284의 일라브레 등급의 무브먼트가 한 하루 오차를 평균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7초 정도로 다 잡고 있고, 이 친구는 최대 오차를 마이너스 10초에서 플러스 30초로 잡고 있는데, 이 친구는 최대 오차를 스펙으로 표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경험해 보면 대부분 10초 안쪽에 이 오차를 가지고 있고, 제 경험상 5초에서 7초 초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아주 작은 오차만을 가지고 있는 시계고, 그래서 정확성 면에서는 에타 무브먼트, 스위스 무브먼트에 비해서 떨어지는 면이 없는데, 다만 단점이라면은 이제 초침이 8번 움직이는데, 뭔가 에타 284랑 비교하면은 여기 보면은 1초에 진동하는 횟수는 똑같은데, 확실히 미오타가 좀 네, 덜 부드럽습니다. 좀 절룩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가장 많이 지적되는 단점이 이 세이코나 에타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돌아가는 로터가 무브먼트의 동력을 공급을 하는데, 미오타는 단방향 회전식 베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 때 소리 들리시나요? 로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차르르 하고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차르르 이렇게 로터가 움직이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게, 움직일 때마다 들리는 게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시끄럽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미오타의 9000번대 무브먼트는 2009년에 처음 도입돼서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굉장히 검증된 무브먼트라고 할수 있고, 물론 에타의 역사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일천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브먼트라고 해야 되겠지만은,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무브먼트를 채택할 때 세이코의 NH30번대 시리즈와 이렇게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무브먼트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세이코의 무브먼트보다 하이엔드를 지향하는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에타 284로 가던가 아니면은 미오타의 9000번대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포이보스는 자사의 중간 단계 시계들한테는 세이코사의 무브먼트를 주고, 이것처럼 좀 하이엔드를 지향하는 시계들 같은 경우에, 이글레이와 센티넬처럼 하이엔드를 지향하는 시계 같은 경우에는 미오타 9015번 무브먼트를 썼습니다. 유리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썼는데 안에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평평한 사파이어 크리스탈인데, 네, 투명도나 반사도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야광은 정말 굉장한데요. 인덱스가 커서 그런지 빛을 빨리 저장하고 어두운 곳에 갔을 때 빛을 뿜어내는 정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속력도 같은 가격대의 어떤 시계들보다 길어서, 필드 시계에 그동안에 경험했던 야광에 불만을 가졌던 분들이라면은 포이보스에서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두에 들어간 별표 있잖아요. 용두에 들어간 별표가, 이것도 야광에 처리가 된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필드 시계인데 방수가 200m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다이버 시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시계예요. 뭐 ISO 인증을 받은 다이버는 아니고, 다이버 시계 특유의 회전식 베젤은 없습니다만은, 다이버 시계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에서 나온 필드 시계잖아요. 이 회사에서 200m라고 하면 저는 믿을 거예요. 뒤에는 스크류다운 케이스백이 들어가 있고, 용두도 다이버 시계처럼 잠궜다가 다시 열었다가 할수 있습니다. 용두의 움직임은 이렇게 잠겨 있을 때 이렇게 살살살살 돌려서 빼면은,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치고는 굉장히 용두가 부드럽게 빠집니다. 시계 전체 크기에 비해서 용두가 좀 작은 면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요철 처리가 아주 그 용두 주변에 잘돼 있어서 잡기는 편하고요. 전혀 불편하거나 그런 거 없이 잘 되고, 이제 용두를 반쯤 뽑으면은 날짜창이 클릭이 아주 좋습니다. 날짜창이 아주 빼어난 클릭을 보여주면서 넘어가고, 이제 용두를 완전히 뽑았을 때는 해킹이 됩니다. 해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분침이 반응하는 정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휙휙휙휙. 제가 힘을 주는 대로 이렇게 콱콱 넘어가는데, 얼마 전에 타이맥스 리뷰했잖아요. 타이맥스 리뷰하다가 이 용두를 만지니까 정말 다른 세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수동감기가 어떤지 느낌 표현 안 해드렸는데, 수동감기는 소리가 좀 들리시나요? 에타 계열이랑 비교하면은 약간 뭔가 모래 위에서 용두를 들리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은, 세이코랑 비교해서는 비슷하거나 조금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르르 차르르 시끄럽다는 거 말고는 진짜 단점을 찾기 힘든 무브먼트예요. 그리고 스위스 계열 무브먼트보다 압도적으로 싸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일본 회사들이 대단한 것 같고,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괜찮은 시계를 만드는 마이크로 브랜드들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스트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랩은 이제 필드 시계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 짙은 브라운색의
짙은 브라운색의 가죽줄이, 굉장히 두툼한 가죽줄이 와 있고요. 밝은색, 흰색으로 이렇게 테두리에 실밥을 이렇게 넣은 것도 시계 분위기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 가죽을 더 품질이 좋아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 조금 가죽이 뻑뻑하긴 했는데 며칠 착용을 하니까 금세 부드러워지는 좋은 가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백버클의 고정장치도 굉장히 두툼하고 이런 거 넣어보면은 꽉 이렇게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고정장치도 헐겁지 않고 잘돼 있고 여기 바느질 들어간 것도 너무 좋죠. 파네라이로부터 깊이 영향을 받은 것 같은 크고 무거운 버클에는 샌드블라스트 처리가 돼 있고 포이보스의 브랜드 이름이 이렇게 정확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제 시계 박스가 이렇게 오는데 품질 보증서가 들어있고 시계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계 박스 안에 줄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요 나투 스트랩은 버클이 굉장히 두껍고 튼튼하고 고품질의 나토 스트랩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그 나일론 줄 특유의 뻣뻣함도 없고 두께도 시중에서 파는 최저가 나토 스트랩 같은 거랑 비교하면은 약간은 더 두꺼운데 그렇다고 너무 두꺼운 것도 아니고 이것도 나중에 가죽줄이 질리면은 한번 꼭 사용해보고 싶은 그런 스트랩입니다. 보통 공짜로 보너스로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제공하는 나토 스트랩들이 품질이 엉망인 게 많은데 이거는 전혀 뭐 그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이게 나토 스트랩이 싸죠. 사실은 그 벌크로 생산해가지고 이렇게 뿌리면은 단가가 뭐 5달러도 안될 텐데 이렇게 작은 비용으로 고객들한테 만족감을 더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포이보스가 제가 예전에 그 웨이브 마스터를 샀을 때는 그 네모 상자 같은 기존의 시계 박스 모양을 따라 한 데다가 그 천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이렇게 안에는 종이 박스일 것 같아요. 스펀지랑 종이 박스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멋있고 그 시계를 잘 보호해주는 케이스긴 한데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새로 바뀐 그 시계 케이스는 여기에 담겨서 새 시계가 오는데 이거는 그 여행 다닐 때 이렇게 시계 하나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넣어서 가지고 갈수 있게끔 많이 실용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계를 보호하는 기능은 여기도 스펀지가 깊게 들어가 있고 여기도 스펀지가 깊게 들어가 있어서 시계를 잘 보호해 줄수 있을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계의 단점이라면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이 시계의 가장 큰 단점은 이 시계의 장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필드 시계의 장점에다가 다이버 시계나 항공 시계의 장점 같은 거를 더한다는 이런 하이브리드 시계의 컨셉은 좋은데 사실 하이브리드의 위험이 그런 거잖아요. 누구나 다 만족시키려고 만들었는데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이거는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느낄 분들이 꽤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많이 지적을 받을 만한 게이 시계의 사이즈입니다. 42mm 사이즈지만은 특유의 이 네모에 가까운 육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케이스 때문에 실제 사이즈 지름보다 측정된 지름보다 굉장히 커 보이는 시계고 그래서 손목이 얇은 분들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도 6.5라는 기준을 세워야 될것 같은데 그 7인치 정도는 잡아야 사실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돼야 손목에 올렸을 때커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다이버 시계로 쓸수 있다지만은 네, 200m 방수라는 약간 애매한 다이버 시계로서는 애매한 방수 성능이고 이 가격대에 살수 있는 포이보스의 다른 뭐 이글레이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찾는 게 다이버 시계면 굳이 센티넬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건 300m인가 500m인가 보정하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게다가 회전식 베젤도 없고 그래서 필드 시계가 작고 얇아서 좋아했던 분들한테 불만족감을 주고 또두 번째로 다이버 시계를 찾는 분들한테도 이게 뭐야 싶은 그 다이버 시계의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생략됐기 때문에 양쪽의 팬들을 다 실망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포이보스가 그 2018년부터 독창적인 디자인의 시계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글레이, 웨이브마스터, 리프마스터 다 원조를 찾기 힘든 굉장히 독창적인 디자인인데 이건 좀 파네라이랑 조금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시계의 디테일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계가 다그 파네라이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긴 했지만은 얼마나 많이 벗어나고 있는지. 파네라이는 다이버지만 이건 필드 시계잖아요. 어떤 오마주가 뭐 장르를 아예 바꾸나요? 그런 오마주는 없죠. 그래서 디테일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벗어났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텐데 오리지널한 디자인이라는 거 어느 정도 인정하실 텐데 얼핏 보기에 파네라이랑 첫인상이 비슷한 거 이런 것도 단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게 349불이라는 가격에 비오타의 고진동 무브먼트를 달고 있고 방수 성능이나 뭐 야광 기능이나 뭐
트로피컬 다이얼과 인덱스 초 시분침의 이 머스럼 그리고 케이스의 이런 정교한 마감과 용두의 뭐 이런 요철 처리 그리고 이 야광 처리된 용두 끝부분의 별표라든지 케이스백이라든지 가죽의 질이라든지 뭐 이런 칭찬할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은 시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349불에 준다는 건 이것까지 해가지고 349불에 준다는 건 솔직히 이래도 돈이 남나 싶을 정도로 가성비가 높은 시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시계의 가격 대비 품질에서 흠잡을 부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저는 사실 포이보스를 두 번 경험하고 나니까 일본 브랜드 그동안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했던 일본 브랜드나 다른 마이크로 브랜드의 시계들을 그렇게 좋게 보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저거 포이보스 가면은 저거보다 더 예쁘고 더 좋은 성능을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돼가지고 정말 이 포이보스가 저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살지 말지를 결정할 때 결정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되는 부분은 이 시계 사이즈가 내 손목에도 괜찮은 사이즈인가 이걸 첫 번째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내가 원하는 디자인인가 이따가 착샷을 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셔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인터넷에서 사진을 보고는 그렇게 큰 감명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훨씬 더 단정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덜 장난스럽고 진지하고 멋있는 필드 시계입니다. 그러면 제가 장단점 얘기는 다 한 것 같으니까 착용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고정장치가 이 스트랩을 고정해주는 그런 정도도 굉장히 타이트하고 버클도 큼직해가지고 굉장히 편안하게 튼튼하게 시계를 고정해주는 느낌이 듭니다. 보시면은 7인치 정도 되는 제 손목이 한국인 치고는 그렇게 얇은 손목이 아닌데 꽉 차죠. 물론 44mm인 파네라이보다는 작은 시계이긴 합니다만은 체감상 42mm라는 사이즈가 주는 인상보다 더 이렇게 큰 시계입니다. 손목이 꽉 차는 느낌이 들고 46mm 되는 글라이신의 시계가 제 손목에 올라갔을 때 느낌 오른손에 이거 올려봤고요. 그러니까 46mm인데 42mm 되는 포이보스랑 비교해서 이게 더 큰 느낌은 아니에요. 물론 두께는 이게 훨씬 더 두껍지만은 다이얼만 봤을 때 그 케이스만 봤을 때 오히려 글라이신의 46mm짜리 시계보다 이 시계가 더 커 보인다는 거 이런 거는 그 보시는 분에 따라서 단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얇은 그 미오타사의 무브먼트를 채택하고 있어서 손목 위에 올라온 느낌은 이제 손목에 제법 착 붙는 느낌이 들고 편안하고 가볍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야외샷 공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보시면은 사진만으로 봤을 때는 좀 장난스러워 보이는 디자인인데 실제로 보면은 남자들 평상복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단정하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 포이보스 센티넬 필드 시계 리뷰도 유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